사기인데? 이게 제가 진짜로 믿기지가 않거든요. 한 달 전쯤인가 이 마마무 힙 리뷰했을 때 도안이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도안군의 꿈이 뭐라고 했죠? 마마무한테 곡을 주는 게? 그때 18살의 학생이 고작 13주 배우고 만든 트랙이라고 마마무 팬분들에게 들려드렸었는데, 그때 댓글 반응을 보시면 고등학생 친구가 찍은 트랙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뭐 깜짝 놀랬다, RBW는 이 고등학생의 트랙을 꼭 써주세요, 이런 댓글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이 사실 가능했던 건 고등학생이 요 정도나 하니까 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은 현역 프로들이랑 비교하기에는 많이 모자라죠. 근데요, 최근에 도안이가 저에게 카톡으로 데모를 하나 보내줬었는데 듣자마자 와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뭐 했지 나? 너무 슬프다 진짜. 고등학교 때 뭐 했나 싶다. 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뭐 더 디벨롭 시키면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뭐 대박이다. 이걸 트랙하고 멜로디를 혼자 다 했으면은 뭐 X인데? 제가 며칠 전에 마스터링 알려드리는 영상 올리면서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18살의 학생 김도안 군의 성장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우선 이 친구의 데모곡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리듬감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 어떤 파트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미디 음악이 가장 빨리 늘을까요? 1번 건반을 잘 치는 사람, 2번 기타를 잘 치는 사람, 3번 베이스를 잘 치는 사람, 4번 드럼을 잘 치는 사람. 몇 번일까요? 미디는 건반을 무조건 쳐야 되니까 건반일까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베이스를 잘 치는 사람이 가장 빨리 늡니다. 드럼도 좋고요. 건반을 잘 치시는 분은 뭔가 약간 건반으로 편곡을 다 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사운드가 촌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반은 정말 사운드를 적절하게 잘 써야지 조금만 잘못 쓰면 노래방 사운드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베이스는요, 드럼에 베이스만 있어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노래처럼요. You just want attention. You don't want my heart. 사운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드럼과 베이스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 웬만한 프로 작곡가들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 사운드를 알려주기 전에 베이스 외우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지금처럼요. 이 영상은 외웠다고 저에게 증거 영상을 보내줬던 장면이에요. 전 이렇게 매주 확인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될 때까지 시키고, 건반을 너무 못 쳐서 손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두 배로 느리게 쳐서라도 무조건 외우게 시킵니다. 최소 6개월 안에 10곡 이상은 통으로 외우게 하고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바로 칠 수 있을 정도로 장르별로 다 시킵니다. 겨우 10곡 정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곡에서 멜로디만 분석하려고 했지 단 한 곡이라도 베이스 연주음 통으로 외우시는 곡 있으신가요? 정말로 10곡만 외우셔도 베이스 찍는 기술이 차원이 다르게 달라집니다. 왜냐면 외우다 보면요, 베이스가 대체적으로 요런 옥타브 놀이할 때가 많은 걸 발견하면서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법은 훈련된 베이스를 가지고 드럼을 찍게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드럼과 베이스만 틀었을 때 사운드를 70% 정도 차게 해라. 그 전까지는 어떤 소스도 넣지 마라. 이 말은 요리랑 비교를 하자면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려면 일단은 물과 김치를 섞는 비율에서 승부를 봐야지, 그것도 안 됐으면서 두부랑 햄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으면 이게 맛있을까요? 이번 도안이의 후렴 트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도안이가 실제로 작업한 드럼과 베이스 트랙인데 아마 아마추어 분들은 무슨 트랙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놀라실 거예요. 보컬까지 대략 총 190 정도 트랙이 되는데, 물론 트랙이 많다고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곡들은 실제로 50 트랙 이하로 사운드
분들을 다 뽑아내기도 합니다. 아마 도안이가 실력이 늘면 이 트랙 수를 점점 줄여나갈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댄스곡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트랙이 많아야지만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장르는 맞습니다. 어쨌든 드럼과 베이스만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60에서 70% 정도는 편곡이 된 것처럼 충분히 차있죠.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어야 쓸데없는 것을 안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심과 진심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날고기는 다른 프로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고요. 제자도 저를 믿고 온전히 따라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없다면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절대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베이스를 외우라고 했을 때 이걸 도대체 왜 외우나요? 분도 있었어요. 특히나 이 18살의 어린 친구 입장에서는 미디를 배우러 왔는데 베이스를 왜 외우고 있지? 할 수도 있거든요. 사운드를 멋있게 바로 만드는 게 재미있지. 베이스 외우는 거는 마치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재미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도안이는 시키는 대로 모두 다 했습니다. 아니요, 더 욕심내고 그 이상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진심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데모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의 가르침보다는 도안이의 노력입니다. 본인의 노력보다 절대로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저기 나와있네. 추운데 왜 나와있어? 지하실 오랜만에 나왔네. 커피 마시나 고등학생? 나 어릴 때는 커피 먹으면 머리 나빠진대서. 이거 뭐야? 이거 뭐요? 제가 이제 좀 졸릴 때 자는 건데 추워서 이거 하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있고 바퀴벌레 나와서 숨는 거 아니야? 아 그것도 있어요. 아 역시 바퀴벌레 고등학생 화이팅.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2019년도 1월 12일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6차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단 이번에는 무료 특강이 아니고 만원씩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 전액을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분 한 분을 뽑아서 기부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특강을 오시면 도안이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아마 음악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강 때 뵙겠습니다. 프로 작곡가가 되려는 데 있어서 고등학생으로 힘든 점이 무엇일까? 매대기당도 멀어지고 멀어지지. 두 번째는 잠을 학교에서 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엎드려서 자고 이제 누워서 자는 게 많이 없으니까 몸도 상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도안이가 멜로디, 가사, 사운드 모두 다 직접 한 곡입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나 다른 프로 작곡가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사운드는 그렇다고 쳐도 멜로디를 처음 써봤다고 하는데 그것치고는 고칠 거 하나 없이 멜로디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 도안이가 너무 기특한 게 보통 18살이면 가장 잘 나가는 가수분들에게 곡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18살 때는 그때 당시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H.O.T.한테 곡을 주고 싶어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저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멋있었던 게 이 곡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현재 가장 유명하신 분들보다 신인 가수에게 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어봤는데 자신도 신인이니까 신인 가수와 같이 올라가고 싶대요. 그래야 더 뿌듯할 것 같아요. 와, 저는 어릴 때 무조건 유명한 가수한테만 주려고 했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도안이가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모 만들려면 절대로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데모곡을 1절 정도 짧게 들으실 건데 AB6IX, 아스트로, CIX, 뭐 이런 가수분들을 생각하고 썼다고 하는데 이 곡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어떤 가수에게 어울릴지 한번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의견이 모아지는 곳으로 데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안이의 데모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되돌릴 순 없을 테니까 의미 없는 시간들은 흐르게 둬 보다 더 날 세게 안아줘 closer 더 가까이 너 믿는 deeper breako 이 시간을 건너서 우리 만날 테니까 겁먹지 마 지금 내 모습을 봐도 항상 이 자리에서 널 기다릴게 수없이 만난 상상 속에 맺힌 혼자 더 기다릴게